네, 발표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게 된 책은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뉘앙스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치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이 나의 삶을 왈가왈부하도록, 그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들의 평가에 내 삶을 모두 맡기 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현재에 집중할 것. 누구라도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러한 실패나 부정적인 일이 현재의 발목을 잡아 미래까지 부정적이게 놔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비록 지금은 성과가 없어 보여도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결국엔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은, 미래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정작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낸다면 결국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정작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이 책에 쓰여진 글귀가 그 누구보다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순간을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2장, 나에게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있고, 3장, 되도록 힘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있고, 4장, 천천히 잘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글귀를 따로 써보았는데, 1장에서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이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해서, 과거엔 들어도 이해되진 않던 노래가 지금은 첫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예전에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던 사람이 지금은 한 번만 봐도 공감대가 없다는 걸 안다. 전에는 습관처럼 여겨지던 사랑이 이제는 문을 나서자마자 그리워진다.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 쓸 일들을 몰래 밀어놓고 필요없는 일들을 몰래 가져간다. 2장. 감정을 밀고 당기는 것은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의 비평을 신경 쓰지 말자. 화를 내면 농담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찍소리도 안 하면 못났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잘 지내고 못 지내고는 자식이 자신만 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도 자기 자신만 찾을 수 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바라는 모습으로만 산다면 어떻게 자신이 바라던 인생을 찾을 수 있겠는가? 3장. 인생의 시련은 곧 도약의 기회다. 원하는 일을 위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성장이 따른다. 노력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4장. 인생을 결정할 주체는 온전히 나다. 행복이 나와 멀리인 듯 보일 때가 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일은 지나가면 그만이다. 뭔가를 되돌리려 아등바등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오직 같은 실수를 피하는 일이다. 더 나은, 더 좋은 자신을 그리며 살아보자. 좋은 날은 반드시 서서히 쌓인다. 행복이 선택이란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